보통 이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축구 리뷰를 그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키 축구화 중에 신는 제품이 어떤 건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최근에 제가 지금 가장 애용하고 있는 제품은 TF10이에요. TF10은 2024 기준으로 나이키 축구화 베이퍼와 그 다음에 팬텀을 포함했을 때 제가 제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죽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니트에 비하면 이런 종류의 인조가죽 축구화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측면 아니면 디자인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어본 바로는 전체적인 핏감이나 홀드감이나 그 다음에 볼의 뭐 터치감 이런 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신고 공을 찰 때 발에 전달되는 전체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발의 미세한 흔들림 같은 것들이 잘 제어가 되는 그런 신발이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신기에 상당히 좋은 신발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TM410 이전에 제가 제일 애용했고 그 나이키 축구화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가장 장기적으로 신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축구화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 제품이에요. 마지스타 오프스 2 이 제품인데 나이키 축구화는 제가 처음 신었던 건 1979년? 뭐 그때쯤일 거예요. 9년경 뭐 겨울 중3? 뭐 그때쯤에 아마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되게 둔탁한 축구화가 있는데 사이즈도 맞지 않은 건. 근데 가죽의 질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질이 낮은 등급의 축구화였어요. 물론 이제 70년대 나이키 축구화랑 사실 별 볼 일이 없죠. 별 볼 일이 없는데 물론 뭐 그 당시에 그 보편적으로 축구화 브랜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축구화 브랜드의 수준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고 다만 이제 포니 같은 브랜드들이 그 펠레였나요? 펠레 이런 선수들의 후원을 하고 하면서 펠레가 MLS로 진출을 하고 뉴욕 코스모스 있을 당시에 아마 그 전까지는 푸마 그 후원을 받고 있다가 MLS 가서 아마 포니를 했을 거예요. 물론 포니가 뭐 농구화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명성을 떨칠 시기였기 때문에 축구는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더라도 나이키는 뭐 MLS에서도 사실 시장은 아디다스에 그 스페셜이라든지 그런 지금 현재로 보면 문디알 팀의 전신 같은 제품들 하고 이제 포니 제품 그 다음에 이제 푸마에서도 이제 아디다스 문디알 팀처럼 그런 종류의 그 TFR가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아스트로토프 구장. 왜냐하면 MLS가 전부 다 그 풋볼 구장 미식축구 구장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인조 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발들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나이키 신발을 국내 나이키 축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었고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95년 같아요. 제 기억으로 95년경에 94 월드컵이 미국 월드컵이 끝난 이듬해 한국에서 그 나이키가 이제 축구용 레플리카를 출시한 것과 동시에 축구화도 출시를 했는데 그게 TM4였어요. TM4 그 95년 아니면 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94년 버전은 당시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입해서 신을 기회가 없었었고 96년 버전이거든요. 그 4년 나왔으니까 2년 주기로 당시 나왔었으니까 96년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96년 버전의 TM4 프리미어를 신었었는데 코파 문디알이 갖고 있는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들이 그 당시에 각 브랜드마다 유행처럼 퍼지던 시절에 나이키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나이키 축구화가 폴드오버 턴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퍼 두께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코파 문디알에 훨씬 못 미쳤어요. 아식스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였고 다만 이제 그런 나이키 TM4의 96 버전과 전체적인 어퍼와 패딩의 느낌이 비슷한 거는 킹탑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되는 제품이긴 했지만 사실은 신었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았었고 코파 문디올 쪽에 가까운 거는 이제 스타디오라든지 로또에 그 다음에 디아도라의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그 어퍼의 두께라든지 그런 측면 신발의 무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코파 문디올 쪽에 좀 가까운 편이었어요. 이제 그걸 뚫고도 나중에 나온 게 미즈노 모렐리아죠.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 아닌 제품으로 가죽으로서 경량화시켜서 만드는 제품들이 나왔던 건데 TM4를 96년에 신고 썩 만족스럽진 않았었고 그 이후에 한동안 쭉 안 신었어요.
베이퍼, 나이키가 그 이후에 98 기점으로 베이퍼 시리즈, 머큐럴 시리즈를 내고, 곧이어서 토탈 90 시리즈를 내고 하는 쭉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 시기에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재발이 안 맞았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계속 못 신고,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 TM4가 나오고 가죽으로 되어 있는 버전업이 계속되면서 시리즈가 이어지긴 하지만, 거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없었다고 전 판단했었어요. 왜냐하면 발볼 첫 번째 라스트 핏이 거의 안 맞는 신발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조 가죽 업보, 특히 토탈 90 같은 경우는 재발이 완벽하게 안 맞는 축구화였어요. 그 다음에 베이퍼는 신어보려고 하더라도 당시 블레이드 타입과 얇은 아웃솔 플레이트는 국내 구장 환경에서는 깨지거나 아니면 몇 번, 한 열 번도 못 신고 그 스터드 다 달아버리거나 부러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신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한 그 당시 기준으로 한 20만원 가까이 되는, 10몇만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을 주고 샀다가 몇 번 신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신발들, 이제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잡고 있어서 신발을 이제 안 신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발볼이 좁다는 거, 그때 베이퍼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쭉 십몇 년 가다가 이 제품이 나온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010년에서 십몇, 십, 한 2, 3, 4년 정도 기억 아닐까? 아니, 그것보다 조금 뒤인가? 뭐 한 15년? 뭐 이때까지 가나? 모르겠는데. 이 마지스타 오퍼스 이 제품은, 제가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또 우리 훈이가 당시에 나이키에 있었을 거예요. 훈이가 나이키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제품을 매장에서 본인이 신어보고, 저한테 이거 신발 굉장히 좋은 게 하나 나왔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신어보고 구입을 했고, 나이키 축구화로는 TM410 이전에는 제가 유일하게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좋다고 평가는, 실착 영역에서 좋다고 평가는 유일한 신발이었어요, 이게. 그럼 이 신발이 왜 이전 제품들과 다르게 내가 좋아했냐? 그리고 이 제품을 신음으로써 이 이후에 나온 제품들, 그러니까 이 나이키 AG 아웃솔이 채용이 된 신발들, TM4, 그러니까 이게 한참 뒤군요. 왜냐면 TM4 8, 9, 뭐 이때부터 그 이 스터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구입을 해서 하이퍼 베놈도 사게 되고 했던 계기가 이 신발이었는데, 그러면 2015-16년 정도 되나요? 그것보다 더 후인가? 그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어서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제품이 왜, 그럼 이전 제품들 아니면 그 이후 제품들과도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AG 아웃솔의 문제가 아니고, 이 AG 아웃솔은 뭐 여러 다른 사일러도 채용이 되는 거였으니까. 어퍼 라스트 핏이에요. 어퍼 라스트 핏. 그러니까 이전에 나이키 제품을 신으면 뭔가 어퍼 라스트 핏이 TM4를 신든 뭐든 여기가 중족부 쪽에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주로. 그 다음에 어퍼가 너무 뻣뻣하다든지. 그래서 어퍼 유연성도 없고 이 발의 굴곡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고 힐도 뭔가 불편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치면, 이 제품에 와서는 지금 제가 다시 몇 년 만에 꺼내서 발을 넣어보긴 하지만, 역시 이전에 나이키들 제품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게 틀림없구나 하는 거예요. 우선 뭐 여기에 지금 이 여드름 자국처럼 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 요게 이제 사실 나이키 쪽에서는 공기층, 작은 공기층들이죠. 실제로 작은 에어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에어백을 넣음으로써 컨트롤 하거나 할 때 공이 닿았을 때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건데, 요게 사실 실감이 될 수 있는 거냐? 지금 인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얕은 공, 공이 천천히 날아오다든지, 뭐, 공이 그렇지, 그런 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닿았을 때 미세한, 천천히 공을 컨트롤 한다 그러면 느낌이 세요. 근데 물론 이제 공이 세게 날아오는 경우에는 요거 자체를 실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대신에 공이 세게 날아오면 날아올수록 여기에 완충장치가 있다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체감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작은 에어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좋은 거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이 어퍼를 테이진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케이진사야에서 만든 인조가죽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니트가 아니라는 점과 우선 일반적인 인조가죽이라는 점 그리고 이 인조가죽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점 그 점이 이 신발을 제가 좋아하게 되는 지금도 나이키 중에는 제일 좋은 제품으로 꼽는 이유가 이거예요. 라스트 핏이 편하다. 발볼이나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전족부 쪽이 지금 나와 있는 TM410과 비교했을 때도 요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약간 더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축구화의 그 설계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발 앞쪽에 발가락에 마진을 두는 방식. 발가락 움직임에. 거기에 약간 더 부합한 구조. 네. 그럼 이 제품과 지금 TM410을 비교하면 어떨까? 제가 왼쪽은 그대로 신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이 TM410을 신어보면 TM410에서 채용하고 있는 이 플라이 터치가 어느 회사의 인조가죽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에. 근데 이 마지스타를 신다가 지금 이 TM4를 딱 신으면 달라지는 거는 우선 전족부 쪽의 홀드감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밴드가 채용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밴드에서 발을 전체로 이 어퍼가 달라붙는 느낌. 그러니까 밴드가 이만큼 있는 것과 그다음 하프텅, 하프 오픈 방식의 이 텅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구조. 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확연히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TM410 쪽으로 오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두 제품을 비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발볼, 발 전체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가 앞쪽이 더 낮고 여기가 더 넓고 여기 좁고 그러므로서 그 인조가죽 축구화가 주는 장점들 그런 장점들이 두 제품 다 잘 반영이 되어 있고 편한 정도로 따진다 그러면 두 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하는데 이 텐 쪽으로 오게 되면 어쨌든 이전에 마지스타 오퍼 사용된 것보다는 어퍼 텐션이 조금 더 탱탱합니다. 다시 말하면 텐션이 유지가 더 오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 강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밴드 텅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신으면 지금 스터드의 구조도 약간 다르긴 하고 하지만 두 제품을 신었을 때 전반적인 홀드감에서는 어떤 게 뛰어나냐? 그러면 모아주는 쪽에서는 이쪽이 발군인데 편한 쪽에서는 여전히 마지스타가 굉장히 편한 신발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니트기 나이키 하면 이제 플라이 니트 계열의 축구화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화의 기준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곱사리가 끼듯이 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TM4 라인들이 있고 했는데. 이 TM4 라인이 10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인조가죽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캥거루 가죽에서 인조가죽으로 바뀌었지만 인조가죽으로 바뀐 축구화가 예전 마지스타와 같은 종류의 좋은 느낌의 인조가죽들로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TM4가 7, 8, 9 이런 식으로 오면서 캥거루 가죽 채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어퍼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느끼도록 계속 만들어졌었다. 뭐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주름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신발들이 오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캥거루 가죽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 TM4가 캥거루 가죽을 대표하는 TM4가 인조 가죽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예전에 제가 이 마지스타에서 느꼈던 인조가죽 축구화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TM410이 상당히 좋은 신발이라는 것과 반면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마지스타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지금 신어봐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죽으로서 만들 수 있는 신발들이 지금 예를 들면 F0이다 뭐 아니면 필름 타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전에 아디다스 X 모델이다. 역시 이제 인조가죽이 사용되긴 하지만 좀 다소 둔탁한 느낌이 드는 프레트다. 물론 프레트가 둔탁한 느낌 대신에 어퍼의 장기적 홀더성은 상당히 뛰어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소재니까 소재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푸마는 여전히 니트르나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울트라 같은 데서 이제 필름 타입으로 넘어가고 한다 하는데 어차피 필름 타입이든 니트든 뭐 이런 제품이든 일반적인 그 인조가죽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을 통틀었을 때 이 마지스타 오프셋 2에 사용되었던 이 인조가죽 그리고 현재 TM4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가죽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넣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A6X 플라이의 5 리미티드의 인조가죽이라든지 또 풀 인조는 아니긴 하지만 네오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죽들이 채용되어 있는 축구화들 그런 굳이 우리가 캥거루 가죽, 천연 가죽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들이다. 라스트 핏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핏감, 그 다음에 바이오 홀드성, 그 다음에 그 홀드성의 지속성, 그런 어퍼의 텐션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지금도 마지스타 오프스가 만약에 요런 종류의 어퍼로 나온다고 하면 TM4 채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속적으로 TM4 라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구조에서 10이 만약에 11로 넘어가면서 또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들이 이 10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원래 갖고 있는 장점을 희석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이 TM4-10은 인조가죽 축구화수는 상당히 좋은 신발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X플라이 리미티드가 있다. 풀 인조로 그러면 두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 TM4-10은 무게감이나 아니면 핏감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 아웃솔이나 아식스가 이 아웃솔 설계가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이 제품의 이 에이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다 하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더불어 뭐 몇 년 전에 만들어진지 기억나진 않지만 이 마지스타 오프스는 제가 사용해본 나이키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한 축구화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